전 세계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많은 한류 팬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궁금한 분들은 가장 먼저 보는 것이 한국 관련 책인데요. 보통 그런 책들이 한국의 역사에 대해 기록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나라가 바로 고조선입니다. 그리고 고조선의 통치자인 단군왕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단군 신화를 소개합니다. 수천 년 전 화농을 찾아간 곰과 호랑이에게 동굴에 들어가서 백일을 견디라고 하자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곰은 끝까지 남아서 여인이 되어 화농과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다는 이야기로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를 안다는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단군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해서 신화가 아니라 사화라고 씁니다. 그리고 신화라고 쓰더라도 그 신화 속에는 역사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 환웅의 환족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환웅께서 두 부족에게 100일, 21일 수행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수행을 견디지 못하여 호족은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것이고요. 웅족은 수행을 견뎌 참된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군은 없었다. 허구의 인물이다. 거짓이라고 보는 풍토가 약 100년 전부터 생겼습니다. 이제는 한국인의 50%는 단군을 신화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만든 것이 일본입니다. 때는 1894년 도쿄 국제대학의 시라토리 구라키치 교수가 단군고에서 삼국유사에 나온 단군사적은 한국 불교의 설화에 근거하여 가공의 선담이라고 했습니다. KO 위숙 출신 나카미치오는 1897년 조선고사고라는 논문에서 단군왕검은 불교 승도의 망설이요 날조된 신화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일제 관변학자 이만희시류는 1921년 단군고라는 논문에서 단군의 건국사화를 신화로 다시 조작하였습니다. 이는 20여 년 전에 나카미치오 등이 주장한 단군 신화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하여 한국의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시켰습니다. 일본의 역사는 신무천왕이라는 초대 이름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약 2600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보다 짧은 역사로 조선의 역사를 만들려다 보니 단군왕검을 아예 역사에서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단군은 신화라고 몰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단군 조선의 역사는 얼마나 될까요? 단군은 몇 명이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단군 조선의 역사는 무려 2000년입니다. 그 오랫동안 한 분의 단군이 다스렸을까요? 아닙니다. 단군은 한 분이 아니라 47분이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일제는 단군을 신화로 몰아가려고 했었지만 독립운동가들은 이 단군의 역사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단군이 한 분이 아니라 47분의 단군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은 신화가 아닙니다. 허구의 인물이 아니고 실존 인물입니다. 47명의 단군이 약 2000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조선의 실제 역사입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전하는 판단고기 책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업적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